몇 해 전 한 가수가 투병 중이라고 고백해 화제가 됐던 크론병.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전히 단순한 장질환으로 오인해 치료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후에나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크론병 환자들이 약 30%나 증가하고 있어 질환의 심각성을 가벼이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크론병에 대해 들어봅니다. 크론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난치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장을 관찰했을 때 어떤 그 장의 침범이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까지 전층을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그 회맥부 부위에서 과장만이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장 폐색, 그다음에 장 청공, 그리고 주변의 장기와 구멍이 생기는 장 누공 등이 발생하여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크론병은 장뿐만 아니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관 어디에서나 산발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다양한 증상을 야기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 명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 원인, 면역학적 이상, 그다음에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들이 관련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으로는 여러 유전 인자들이 크론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전적으로 발생될 확률은 낮다고 여겨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면역학적 원인이 있는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림프구중의 특정 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러한 면역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과도한 면역 반응 및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론병과 흡연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데요. 크론병에서 흡연이 질병의 발생을 촉진하며 흡연자의 경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도 높은 크론병. 국내에서는 2005년 10만 명당 1.34명으로 1980년대 후반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크론병이 발생하는 연령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연령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크론병이 증가되는 원인으로는 염증성 장질환이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나라에서 좋은 나라에서보다 많이 발병되는 것으로 보아서 위생가설, 즉 유해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어떤 가설로 설명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기생충 감염이 많았는데 그때는 장질환의 발생이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 기생충 감염률이 떨어지면서 염증성 장질환의 병이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도에서 2013년도 자료를 보면 크론병이 발생한 환자 가운데 연령별로는 20에서 30대가 4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크론병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크론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복통과 설사, 체중 감소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크론병의 경우 초기 증상은 대개 복통, 설사, 체중 감소, 혈변, 항문 통증, 발열과 전신 나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빈혈, 복부 팽만감, 구역질, 구토 또는 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염, 치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특히 6주 이상의 설사가 있다거나 복통이 있거나 체중이 줄거나 어떤 항문 주변에 고름 같은 것이 나타나면 크론병을 의심하여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만성 난치성 염증성 장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에는 혈변과 복통, 설사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혈변을 보는데 치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크론병을 오인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으로 보아서는 과민성 장증후군, 급성 감염성 장염, 궤양성 대장염, 배체트병, 장결핵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지만 특히 검사를 하고 난 후에도 구별이 어려운 질환은 결핵성 장염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감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를 보면 일단 내시경 검사를 해서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장결핵은 주로 회장의 원이부나 맹장을 침범하고 그런 내시경을 시행하였을 때 어떤 짧은 분절의 침범이나 그 궤양 자체가 크론병은 종주성으로 직선적인 궤양인데 비해서 장결핵일 경우에는 횡행궤양, 즉링 모양의 궤양이 생기는 게좀 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맹판 부위가 열려 있는 소견이 잘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의 진단을 위해선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어렵고 여러 가지 검사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병력을 듣고 진찰을 한후몇 가지 혈액 검사와 더불어 대장 X선 검사 및 대장 내시경 검사로 장의 내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크론병을 진단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 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력, 신체 검사, 그리고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신체 검사는 병력을 통해서 만성적인 설사 증상이 있는지,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는지, 음식물 섭취력이나 또는 약물 복용 용도를 검사하게 되고, 혈액 검사로서는 빈혈 소견이나 염증 반응을 보는 CRP 검사, 그리고 아스카, 안카 등과 같은 항체 검사를 통해서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크론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고 기본적인 검사법으로서 말단 해장부를 포함한 전체 대장을 관찰하고 이상병변에 대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크론병의 완치에 이르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크론병의 경과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치료가 개발돼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에는 항염증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이 가장 흔히 사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면역 억제제, 항생제, 기타 여러 가지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론병의 발생 과정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분자 생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최신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종양괴사 인자 항체인 인플릭시맵을 이용한 치료법이 대표적입니다.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닌 관의 유도와 유지요법입니다. 관의 유도요법은 증상이 심한 활동성 크론병에서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인 관해를 유도하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유지요법은 관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다양한 치료에도 완치되지 못하고 증상의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치료 약물로는 항염증 치료인 5-ASA라고 불리는 아미노 살리실산 제제가 있고 이러한 제제들은 관해의 유도 및 관해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지만 그 유용성은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크론병에 있어서는 완치라는 말 대신에 관해라는 용어를 쓰곤 하는데요.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거나 사라지더라도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치했거나 재발 시에는 출혈, 농양, 장폐쇄, 협착, 천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인데요. 치료 기간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짧게는 천공이나 장폐쇄로 인해서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장기간 염증 상태가 유지되면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률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특히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림프암이나 또는 백혈구 감소증, 그다음에 탈모 등도 발생할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썼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그 밖에 호르몬의 불균형 등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완치가 어렵다고 하지만 크론병은 조기에 올바른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효과가 우수한 다양한 약제가 개발돼 질환을 만성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 수준까지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등을 적절히 병행해 꾸준히 관리한다면 크론병 환자들에게 이 질환은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의료진을 믿고 꾸준히 치료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함께 따라야겠습니다. 크론병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약물 복용을 어떤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꾸준하게 복용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흡연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크론병에서는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장염과학회에서는 부드러운 음식을 하루에 4번에서 6번 식사를 하고 연한 살코기나 생선, 두부, 계란 등 고단백 음식을 매끼 섭취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향신료나 조미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또 하루에 6에서 8컵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론병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특별한 예방법은 없지만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크론병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의 섭취량을 줄이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흡연이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며 흡연자의 경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재발률이 높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금연 또한 크론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